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어느 정도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게 되지만 넘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고마움과 만족보다는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는 번뇌와 걱정이 따를 수 있다. 추구하면은 자꾸 더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번뇌와 걱정이 오히려 따른다. 넘치게 되면 뭐 이런 생각이고 보면요, 우리 불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가진 것이 적어서라기보다는요, 더 많이 쌓고 모으려는 어떤 집착심으로 인해서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려면 아무래도 만족해 하고요, 행복해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그런 그런 생각인데 늙고 병드는 아픔이나 어떤 고통보다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늙고 병드는 고통이요 일찍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겪는 어떤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을 알고요. 또 가슴 시린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도 결국 우리가 따스함과 행복을 일구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희망의 기쁨으로 살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모두가 한 때라는 생각이죠. 슬픔이나 괴로움의 그 모든 것도 또한 기쁨이나 어떤 행복으로 충만한 그 모든 것들도요. 결코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이제 외부에서 형성되는 어떤 환경이나 그 여건에 따라 변하는 자신보다는요. 언제나 기쁨과 행복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늘 행복한 날들로 채워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물자님들 혹여 어떠한 만큼의 재물이나 권력 또 명예 등을 형성한 뒤에 기쁨이나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자칫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찾으려고만 하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음~ 불우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욕망은 멈출 줄 모르잖아요. 끝없이 어떤 추구하려는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끝그다에다는 그 이야기예요. 음, 는 오늘 이순는그 다음에는 그에서 가슴 뿌에한 어떤 행복을 느다음 되지 않는가하는그런생각는그보면서요 음, 오늘도 부처님의 음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 b 는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백팔십칠 회차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무상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 지난 시간에 그 십이 연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무명이 즉잘 어,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 번뇌와 고통을 만들어 가는데요. 무명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이 생기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요, 사랑조차를 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한 기쁨도 없고요. 또 실망을 해서 오는 또 이별해서 오는 슬픔을 겪지도 않는데요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사랑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또한 어떤 경우에 돈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차라리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돈이 형성이 된단 말이지요. 생각으로 돈이 많이 형성이 되면 그 돈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가게 되지요. 또 낭비를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에 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쉽게 생긴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나가는데 대한 어떤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간혹 보면 평소에 잘사시던 분이요. 어떤 로 떠나 뭐 생각지 않았던 어떤 복권 뜻밖의 어떤 금전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다 보면은요 어찌 보면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더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사는 삶보다도 더 비통하고 찾아난 어떤 그런 어떤 결말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봐온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걱정 근심 번뇌는 무명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행을 하지요. 행을 행을 하다 보면은 행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식이 형성이 돼요. 음, 식이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육식 작용이다 그러지 않아요? 눈이 코에 몸뜻이어던 작용이다 이렇게 해보는데 식의 작용이 형성이 되면요. 바로 명색이 형성이 되는데 명이다는 것은 육신적인 작용, 정신적인 작용이고요. 색이다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작용인데 색이다는 것은 보여지는 어떤 현상, 물질 이런 걸 뜻한다라고 했어요.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상행식이었던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 정신작용이다라고 했고요. 이런 명색이 형성이 되고 명색이 형성이 되면은 각 안이비설신이 어떤 식이 형성이 돼서 그 식이 어떻게 돼요 어~ 추구하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 일례를 들어서 눈기 코이 몸뜻의 식의 작용이 만지고도 싶고요 취하고도 싶고 이런 작용이 생기이 그래서 음~ 취하고자 만지고자는 어떤 감촉의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유기입은 바로 촉을 만들고요. 또 만져보면 어때요? 좋다나쁘다 분별이 생겨서 좋으면 음, 취하고 싶단 말이죠. 음, 얻고 싶어요. 또 사랑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음, 수가 형성이 되면 그 수는 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가 형성이 되고요. 애가 형성이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취하게 된다라고 했죠. 우리 사람도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집에 앉혀놓고 싶지 않아요? 취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취하고 싶어져서 취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없었던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형성이 돼요. 유가 형성이 되죠. 있게 된단 말이죠. 돈도 써보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취하다 보니까 어때요? 음, 있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 형성이 되죠. 유가 형성이 되니까 어때요? 돈이 들어오면 쓰게 되죠. 멸하게 되고. 사람도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병사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걱정, 근심, 번뇌가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라고 했어요. 추구하지 않으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화엄경 법성계에도 보면은요, 바식망상필부득이다 망상을 깨뜨리고 망상의 의식을 깨뜨리고 필부득 얻으려 하는 마음을 버려라. 얻으려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음 괜찮은데 여러분들 집에서 거사님들한테 부군 되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출근하셨다 퇴근하서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뭘 요구를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저녁 때 외식이라도 좀 해요. 일찍 들어오세요. 하고 어떤 요구사항을 했을 때 그것이 지켜졌을 때는 아 고맙다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다. 음, 내가 뭐 당신한테 언제 바라는 사람이 잘못이지 뭐 언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줬느냐 하는 어떤 기대감만큼이나 실망감이 커져서 쟁론을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추구를 하다가 보면 추구하는 만큼 어때요? 행복감도 느끼게 되지만 또 불행감도 느끼고요.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이 어때요? 실망감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동을 안 하면 본래 있던 대로 요동을 안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요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음~ 어떤 사람이 자식이 굉장히 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는 고사하고 건강만 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어떤 바램을 가지고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거의 정상으로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공부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하고 또 번뇌 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욕망은 끝이 없고요. 결국 그 욕망으로 인한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음, 번뇌가 온다는 이야기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무명에서 비롯돼 가지고요. 무명이 행을 만들고 행이 식을 만들고요. 식이 바로 명색을 만들어서 명색이 유괴배에 작용을 시키고요. 유기비 바로 촉감촉을 추구해내고요. 감촉이 즉 받으려 하는 안착시키려는 마음이 결국 수가 사랑을 함을 만들고요. 사랑하는 애가 즉 취하게 되고요. 취를 하다 보니까 유가 형성이 돼서 유가 결국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형성된 것은 전부 늙고 병들고 쇠하잖아요. 음, 멸하지 않아요. 생은 노병사를 만든 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때 무명을 음, 또 반대로 멸하면 행이 없어지고요 행이 멸하면 또 식이 없어지고요 식이 멸하면 명색이 없어지게 되고요 명색이 멸하면 유기비 없어지고 유기비 멸하면 촉이 없어지고요 촉을 멸하면 수가 없어지고 또 수가 멸하면 애가 없어지고 애가 멸하면 취가 없어지고 취가 멸하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멸하면 생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고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연계치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지 않아요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요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이러한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정신적인 고통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일단은 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부득고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에별리고가 뭐 있을 테고요. 싫어하는 거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되는 원정의 고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각기 눈기코영 몸뜻은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편하려고 하는 이런 오음성고가 형성이 된다는 야기죠 이런 어떤 고통을 전부 생각해 보면 전부 원하고 추구하는데 이루어진단이에요. 그래서 얻고자하고 만들고자하고 기대하고자하는 만큼의 어떤 고통이 오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헤어져 보거나 이별의 어떤 아픔을 겪을 때 얼마만큼 내가 아픈가를 보면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알수 있게 되지요. 평소에 우리 삶에서 우리 잘 모르고 살지 않아요. 그러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계셨던 부근 되시는 분이 한동안 어디 외국 출장을 가셨다든지요. 음, 우리 보살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라고 하면 평소에 몰랐던 어떤 부분 부분들이 빈 공간이 엄청 많이 드러나게 되지 않아요. 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현재의 삶이 어찌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삶인데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이 집착이 되어서요, 그것이 번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는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상계 에 보면 제법 종 번뇌 상자 정멸상 불자행도이 내세득작불이다 그랬어요.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정멸한 모습을 이야기예요. 본래는 이름도 없었잖아요 모양도 없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모양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떤 상도 없었고요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 생각대로 이루고자 하니까 번뇌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지 않아요 사업하다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뭐 십억 잘못됐다. 뭐 이십억 잘못됐다. 뭐 얼마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하는데 냉정히 보면은 어~ 바로 그 사업하기 전에 비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요. 그 이전 그 이전으로 가다 보면 세상에 날때 나올 때뭘 가지고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빈몸으로 나왔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망한 것도 없어요. 음 또한 어떤 분은 부자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는 동안 어느 일 순간에 부자일 수는 있지만은요. 어때요? 돌아가실 때 가지 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한 부자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본래 모습은 참우리는 공이었어요. 또한 갈때 역시 우리는 참부 공으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시생멸법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했어요. 재행무상시생멸법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재행무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이야기죠. 무상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항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환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우리 자기 자신이라도 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요. 과거에 뭐 20년 전이 다르고 앞으로 20년 후가 다르고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어떤 음식을 자신다라고 해 두요. 먹는 방법이 다르고요. 가지수가 다르고요. 또 어떤 형태가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고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났는데 어느 정도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은 대부분 결혼할 당시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한 어떤 말과 마음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뜻대로 아니 되면 번뇌를 하지요 또 우리 거사님들도 보면 처음 그 연애 시절에 곱디고 운그 아내가 항상 연애 시절처럼 곱고올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바가지도 긁고요 점점점 나이 먹으면서 남성화돼가지고 터프해지고요 또 자기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른다고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것은요 다 변해가는 거 아니어요 성주 개공이 형성이 되면 안주했다가 또 괴했다가 공이 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것 같은 그런 이치예요. 그것이 바로 재행 무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아서 시생멸법 해서 생멸을 한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면 죽고, 그죠? 형성되면 없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너무 부자되는 것도 좋아하실 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부자가 되면 나갈 땐또 많이 나가잖아요 또산을 높이 오르게 되다 보면은 산에 살거 다니고 내려와야 되니까요 내려오는데 또 힘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높이 올라가서 어떤 환희심이 있지만은요 적게 올라가시는 분은 또 내려올 때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자가 돼서 돈이 많이 버신 분들은 돈 많이 버신 나름대로 어떤 행복감이 있겠지만은요. 듣게 버신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남한테 조금 주고 돌아가시니까 그만큼 도 행복할 수도 있지요. 그만큼 세상 사이는 전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시생멸법이라고 다 하는 것이죠. 형성이 되면 항상 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요. 사실 행복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싹트지요. 불행이. 불행하다라고 해서 속 그릴 것 없는 것이요 불행 가운데 불행을 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멸멸이 정멸유락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면 형성됐다 형성되는 것이 소멸되는 이런 이치를 알면 결국 소멸되고 나면 본래의 모습대로 정멸유락 아주 뭐예요 편안해지죠 정멸유락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음, 세상에서 보면은 어, 가장 뭐 어, 많은 것이 뭐냐? 많이 우리가 지니고 쌓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요. 무일부중무진장이라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다라고 하지요. 사실 빈 그릇이 되어야 채울 것이 많잖아요. 음, 세계에서 뭐 위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거지들이라 고 그러네요. 거지들. 또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담을 치고요, 선을 거서 문서상에 이렇게 지적도상에 보면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만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지 아버지가 거지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길을 가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불이 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손을 꼭 쥐면서 아들아 그래도 넌참 행복한 줄 알아야 된다. 그 거지 아들이 왜요 아버지 이렇 봐라 저기 불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 너는 그래도 불날 걱정이 없잖냐 내가 너한테 불날 걱정은 안 이어주지 않았잖아. 또 도둑맞을 일이 있냐 응 누구한테 뺏길 일이 있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또 발길 닿는 데는 다네 땅이고, 응? 네가 어느 집이든지 가서 얻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느 집 음식이든지 네 마음대로 가서 먹기도 하고, 네발 닿는 곳은 전부 네 땅이고, 네가 바라보는 것은 전부 네 것인데, 아, 저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너나 이 다음에 죽을 때빈 손으로 가는 건내 일반이고. 그래도 내가 너한테 걱정거리 하나도 안 줬으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가 훌륭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우 우린 마음먹기에 따라서 해도 내 것일 수 있고요. 달도 내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때요? 지금 빌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부족함을 느끼다 보면 발량이 없는 것이에요.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알면 전부 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불타게요귀닮아게요귀승각개요 해서 부처님과 또 가르침과 사부대중께 귀의를 하고요. 나무과거보승열에 바로 과거에서부터 보배로히 이러한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등이 이겨서 진리를 깨달으신 열에 부처님의 이름이 열 가지가 있지요. 그열 가지 다른 이름이 바로 샤가모니 부처님이다 우리는 표현하는데 샤가모니는 바로 샤가족의 훌륭한 분을 샤가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신이 아니라 샤가족의 훌륭한 분을 샤가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처님들을 우리는 열 가지 다른 이름을 쓰는데요. 바로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에서 열 가지를 써요. 그럼 열의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세상의 진리를 깨쳐서 진리를 전하는 분, 그래서 진리로부터 오신이다해서 여래라 하고요, 은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 절에 가시면은 공양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식사하세요 그렇게 알아듣는데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진리를 깨쳐서 중생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셨잖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자격을 갖춰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여건을 만드세요 하는 뜻이기 때문에 공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잡수요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공양할 만한 값을 하세요. 밥값을 하세요. 뭐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정변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는 사람이다 해서 정변지라 그랬고요 명행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실천을 겸비한 분이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 뭐 사홍서원이나 발사홍서원, 천수경이 그러지 않아요? 또 열의십대 발언문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원을 실천하는 것을 발언이라고 그래요 서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세운 서원을 실천하고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걸 우리가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선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이다. 이런 뜻이고요. 세간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한없이 잘 아시는 분이다. 또 무상사다라고 하는 건 이분 이상 더 높은 분이가 어, 더 높은 분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조장부다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장 보편타당하게 잘 인도하고 길을 들여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천인사다하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신다라고 했고요. 불세조는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어, 무상계 끝 부분인데요. 모령 영가시요. 탈각옴 강루자 영식동로 수불무상정견이라 그랬어요. 심신의 굳은 껍질 음을 벗어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굳은 껍질 음이다 하는 것은 본래 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눈기 코혀 몸뜻으로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크다 작다라고 느껴지니 모든 것은 눈기 코혀 몸뜻에 사실은 작용이에요. 내본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식의 장유에서 끄들리는 그 껍데기 그걸 우리는 오치온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내서 맑은 심령 또렷하게 드러내서 위 없는 부처님의 깨끗하신길를 받았으니 자성을 찾아내었으니 기불 쾌재 기불 쾌재 천당 물찰 수녀 왕생 쾌활 쾌활이로다 얼마나 기쁘고 상쾌합니까 천당 물찰 극락 국토 바로 천당이나 극락 국토나 마음 따라 왕생하면서 즐겁게 지내시옵소서 그랬는데 마음 따라 형사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는 것이고요 세상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좋아서 안 좋게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 어떤 사람은 나빴던 사람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평가하는 사람 마음의 눈에 마음의 인식 작용에 그 사람을 나쁘게 보니까 나쁘게 평가하고 좋게 보니까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극락까지 여기 전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어~ 거사님들한테 오늘 내 가만 안둬 하면 싸움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 거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 따사로움을 줄수 있잖아요 네, 세상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는 참 마음에 다 일체가 유심조다 하는 이야기예요. 설해조의 최당당 자정기심 성본향이라 달마대사 인도에서 오신 당당한 그 뜻은 스스로 마음을 맡게하여 본향에 들어가게 한 것이고 바로 본래 마음을 찾게 한 것이고요. 묘체에 담면 무처소헌이 산하대지 현진광이라 오묘한 몸은 본체발과 몸은 법스니 산과 바다 대지가 모두 참 모습이 보인다네. 내 마음이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다. 아름답고 청정하게 보이죠. 내 마음이 불쾌하면 세상에다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전에 어, 오녀스님께서도 한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만물이다 일어나고요. 한 마음이 멸하면 다 모든 만물이 멸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혹여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탐욕의 범뇌 빠지게 되고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또 성냄의 고통에 빠지게 되고요. 또 하는 말이나 행동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어리석음의 과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요 또한 동요되지도 말고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고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복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 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조지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